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피해가 잇따르자 인천시가 뒤늦게서야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낮은 금리로 보증금 대출 이자를 2년간 지원합니다. 만 18세에서 39세의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매달 40만 원씩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합니다. 또 피해자가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도 물이나 전기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단수 단전 조치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살던 집이 낙찰돼서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경매 절차를 늦추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채권의 상당 부분을 민간 금융권이 가지고 있어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지원이 확대되고 심리 상담도 운영된다고 하는데 막다른 상황에 몰려 신을 많은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대책들이 속히 마련됐으면 합니다. 인천 미추홀구뿐 아니라 서울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등도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빌라 등이 많이 밀집돼 있는데요. 전세 사기 우려에 대출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빌라를 계약할 때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지난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 중 전세가 54%를 차지했는데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후 1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전세 사기 피해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 명령을 받아서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 지난 1분기에만 8,200여 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 신청 비율이 82%를 차지합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도 전세 사기 신고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주거 공간이 불안의 대상이 돼버린 상황.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이어갑니다. 승객들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질 만큼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경기도와 김포시는 우선 김포 골드라인 대체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배차 간격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지역의 10개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를 불러서 탈 수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도 투입하고요. 사우동에서 개화역까지만 지정된 버스 전용 차로를 김포공항까지 연장해서 버스 운행 시간을 절반 수준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주요 역에는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혼잡도가 심한 역에는 소방 구급요원이 대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열차를 추가로 이어붙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김포 골드라인은 애초에 승강장이 2량짜리로 설계됐습니다. 현재 김포 인구가 지금 50만 명에 달하는데 말이죠. 6개 편성 차량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년 9월 정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김포시장이 제시한 수륙 양용버스 대신 200명까지 수송할 수 있는 리버버스 운항을 1년 내로 시작한다는 계획인데요. 김포시민이 행주대교 남단까지 이동을 해서 리버버스를 타면 여의도까지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갈아타는 시간이나 비용, 날씨 등을 생각할 때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